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수성못 길 건너편 동네, 바로 수성구 상동입니다. 이 동네가 어디쯤이냐면 상동에 여기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수성못 길 건너편에 보면 상동 스타벅스 그 바로 뒷동네입니다. 지금 뒷동네에 오늘 여기 남쪽 도로 접하고 있고, 이 수성구에서 아마 이 건물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시세 이하로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주인분이 뭐 이제 직접 지어서 지금까지 거주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시려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매매를 하시려고 내놓은 그런 건물입니다. 자, 바로 우측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자, 여기 남도로를 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 한 지금 오후 한 2시쯤인데 주인 세대 쪽으로 해서 채광이 쫙 비춰지는 게 정말 남쪽 도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 남쪽 도로와 여기 북쪽 도로에 있는 건물 비교 한번 해보면 정말 빛받고 있는 게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길 건너편에는 저기가 동일 하이빌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 보이고요. 오늘 건물 외벽도 그렇고 현재 전면 건물 전면도 그렇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게 참 양호합니다. 일단은 주차가 겹주차가 아니라서 굉장히 편리해요. 앞쪽으로도 두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안쪽으로도 두 대, 그리고 건물 좌측편으로 세 대, 총 주차는 일곱 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건물 내부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지저분하게 막 그렇게 뭐 붙여놓은 거 없이 뭐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이 준공하는 연도가 2011년도 준공이 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관리라든지 이런 상태 보면 뭐 요즘 신축 건물 뺨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2층인데요. 가구 배열은 1, 2, 3로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 1호는 2룸, 그리고 여기 2호는 3룸, 그리고 3호, 5호는 여기 원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세입자들이 대부분 뭐 전부 오래 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인분이 그만큼 뭐 월세도 좀 싸게 받으시고, 그리고 세입자가 들락날락거리는 것보다 오랫동안 사는 게 좋다고 세입자들 편의를 많이 봐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2층, 3층은 뭐 세입자 큰 변함없이 계속해서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날씨가 요 최근에 갑자기 추웠다가 오늘도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이럴 때 타입이 터지는 집들이 많은데 여기는 복도 상태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리에는 여기가 3룸이 또 한 가구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인데, 4층에 3룸이 있다는 것은 땅이 어느 정도 평수가 나온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건물은 정말 뭐 가구 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골목골목 들어가지 않고 아주 적절한 위치에서 건물 운영하고 관리하기는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장점이 본인이 직접 살려고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 사고 팔고 하는 집들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옥상요 보니까 이 옥상도 방수가 아니고 뭘 또 이렇게 깔아두셨네요. 이것도 참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어떤 걸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자 영상에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 거실인데요. 주인 세대 거실 창이 여기 남쪽으로, 이쪽으로 창이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채광도 아주 좋고요. 안 그래도 제가 건물을 이제 외벽을 보고 있으니까 주인분이 바로 길 건너편에 수성못에 가셔서 운동하고 마침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건물은 이제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려고 지었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네, 그런 점들은 뭐 저희도 건물을 보러 오면서 아, 이 집은 그런 집이구나,
훨씬 더 좀 믿음이 가는 그런 점도 있고요. 옥상 보면 뭐 깔끔합니다. 뭐 흠잡을 거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일단은 주변의 가격들, 요즘 수성구 잡으면 평당 2,0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2,500만 원, 2,700만 원, 평당 4,000만 원 나가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 4,000만 원 나가는 건물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건물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평당 1,500만 원도 안 하는 1,400만 원대 지금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상 받으시는 분들 꽤 나오시던데, 대출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 남의 돈 무섭게 생각을 하시는 분, 요 건물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대출이 없고요, 매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요즘 수성구 인수 가격만큼 비용은 들지만 대출 없는 부담으로 인수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4가구와 투룸 2가구, 3룸 3가구, 주인 세대 총 10가구에 대지 258제곱미터, 건물 456제곱미터, 남쪽 도로 8m 접해 있고요. 주차는 총 7대, 2011년 준공이 났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의 매매 가격 11억 600만 원. 이 600만 원은 뭘까요? 안 그래도 제가 이 금액을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주인분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억 600에 내놨다 하시더라고요. 현재 대출은 없고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대를 했을 시에 임대 보증금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건물의 인수 가격은 8억 9천만 원, 월 수익이 380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게 건물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여기서 관리비는 빼야 되죠. 관리비는 한 달에 한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관리비 제외하셔도 월 한 360만 원 수익이 남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는 여기 동일 하이빌 주변하고요, 바로 밑에 또 상동시장이 있고, 그리고 저 앞쪽으로 두산동이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각종 사무실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앞선 순환도로도 가깝고 신천대로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이쪽에 수요가 참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즘 신축 건물들 원룸 월세가 뭐 보증금 1,050만 원, 뭐 55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거품이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월세가 한 30만 원대, 30만 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새가 도로 나오더라도 이 금액에 놓으셔도 이 수익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충분히 세 놓기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간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이 참 좋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거야 뭐 손 바뀌면 또 세입자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주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해오시는 이유가 그런 세입자들이 잘 도와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런 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직접 손 하나하나로 관리를 다 하신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요, 뭐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수성구에서 제일 싼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